제 사진 때문인지 완화는 안된것 같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놓고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서 이동할 때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힘이 들 때 이게 안구 정화하고 좋은 향기 맡으라고 하면서 선물해 주신 건데요. 어쩌다 보니 자리 이동할 때마다 지금 계속 가지고 다니는 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공유를 좋아하기도 한데 그것보다 일단 좀 약간 나름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 3개인데요. 제일 먼저 저희 강아지 사진이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이제 힘들고 하면은 강아지들을 직접 볼 수 있으니 그걸로 힐링을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조금 속상하고 이럴 때 강아지 보면 좀 정화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웃긴데 제 사진인데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부적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민원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사진 때문인지 완화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그 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같이 두고 있어요. 저는 사진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공무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식품을 전공하다 보니 식약처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전공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마주하는 식약처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기관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자리가 공무원인 걸 알게 되고 준비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학생 때부터 안정적인 걸 선호하기도 했고, 그리고 식품 전공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찔망으로 식약처를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도 식품위생직 TO가 있어서 식약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준비하셨어요? 네, 학생 때 한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시험은 학교 선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고 난 다음에 PSET 필기 시험이랑 면접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제도인데요. 당시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그거 관련해서 면접 질문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직접 보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저 단점이 좀 잘 보이고 고통을 좀 더 빨리 고치게 되는. 저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들어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력이랑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공무원 역량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전공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처음과 두 번째를 융합한 이제 상황 대처 능력 등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상황 대처 능력 에 대한 면접 질문이 기억에 남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식약처가 언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식약처라는 기관을 내가 가진 업무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 보아라 라는 질문을 받고 되게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도 답변을 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했을 때는 이제 언론과 식약처 그리고 나의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일단 초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융화적으로 답변을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자격증과 영어 성적 등의 스펙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식약처에는 이제 공무직 근로자나 이제 청년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직접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내가 정말 공직과 가치가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자질적으로도 이제 가능한지 등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내 꿈이 맞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이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이랑 나랑 좀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그걸 되게 많이 되돌아봤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연하게 식약처라는 기관을 바라봤을 때랑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또 꿈이 생겨서 저는 이제 공직이 세계가 맞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준비할 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하는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험 공부하는 거 내가 나중에 할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식약처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시험 공부했던 걸 지금 써먹 기억이 나요? 법 체계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통계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공직이랑 좀 맞으세요? 놓고 말해.